대선 후보 경선 연기론을 놓고 민주당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당원 당규에 명시된 후보 선출 시점이 다가오는데 후보들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권의 대권 후보 경선 연기 논란이 대구 경북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호남의 전 현직 교수 160명이 국회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경선 연기를 비판한 데 이어 오늘은 민주당 대구 지역 위원장들이 나섰습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때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경선 일정을 연기하면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당은 당규의 원칙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제 고민이고요. 두 번째로는 9월 달이 되면 정기국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경선을 연기한다 그러면 이 정기국회 기간에 당내 경선 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대선 180일 전에 대권 후보를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60일 뒤인 120일 전에 대권 후보를 정합니다. 당은 당규대로 하면 대권 후보가 두 달이나 더 네거티브 검증에 노출돼 불리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60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야당 후보가 결정되기 이전에 확정된 여당 후보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 이 검증이 네거티브 검증으로 흐를 때에 받을 수 있는 일방적인 그 피해들,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고요. 대구 경북에서도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라집니다. 하지만 찬반 논란이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외연을 확장하고 같이 또 민주당원의 마음을 끌어당길 것인가? 이 생각보다는 자꾸 특정 후보하고 연계해서 자기 목소리 내는데 급급한 거는 저는 조금 곤란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은 당규에 명시한 후보의 선출 시점이 점점 다가올수록 민주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